외국의 작가들이 한국을 찍는 거는 다 실패했어요. 세계적인 작가들은 외려 정말 제3세계 인도나 아프리카를 잘 찍고 더 거기에 더 편안함을 느끼지, 우리처럼 신비로운 나라는 그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캐치를 못한 거예요. 감성적으로 봐야죠. 감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. 감각은 쉽게 말하면은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버리는 게 감각이에요. 감성은 그러니까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. 메마르는 거예요. 없어지는 거예요. 그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본능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. 본능이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거든요. 나누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 파라독스라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싸우는 걸 싫어해요. 위로를 받고 싶어하지 버려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, 작품을 위해서 좋은 거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. 인과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초이스하는 거예요. 저희가 인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본능이기 때문에 쉬워요. 그렇지만은 정작 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열해요. 그리고 그걸 느껴요. 아, 이 친구가 이거를 이 나무를 한 그루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했을까. 그것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돼요. 사진은 무언의 소통이고 찰나의 소통이지, 그거를 진실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에게 그 진실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사진으로 보여줘서 이 사람은 이 많은 길을 이러한 인내를 해서 그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서 얻은 거다 하는 게 전달이 돼야 돼요.